안녕하세요. 바둑 인문종합 두집 없애기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100일로 둔 장면입니다. 100을 잡으려면 흙은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 100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죠. 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일로 떴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곳에 두면 두집 없애기가 되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자, 100일로 떴습니다. 흙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네, 흙은 바로 이곳에 두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곳에 두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100일로 둔 장면. 자, 흙은 이곳에 두면 100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두면 100을 잡을 수 있네요. 지금도 쉽지요? 네, 100일로 두었으면 한집 있으니 바로 흙은 이곳에 두어서 집을 없애면 되겠네요. 네, 이러면 100을 잡을 수 있네요. 이 문제도 100이 1로 뚫었습니다. 자,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흙이 뜨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은 이곳에 한 집을 냈죠. 그러면 흙은 이곳에 뚫어서 네, 두집 없애기를 하면 되겠네요.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0을 잡으려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뜨면 이 100을 잡을 수 있네요. 네, 지금도 치중하면 되죠. 100일로 떴을 때 흙이 이곳에 뚫어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한 점만 살리면 네, 100은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100일로 떴을 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떠서 100이 살겠죠. 바로 흙이 이곳에 뜨면 잡을 수 있네요. 네, 지금도 100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뜨면 잡을 수 있는데요. 100이 이곳을 잡더라도 이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옥집이 됩니다. 그죠? 옥집이 되니까 네,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치중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흙이 떠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네, 이곳에 뜨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죠? 네, 100을 잡을 수 있네요. 자, 100을 잡으려면 흙은 어디입니까? 자,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떠서 이 1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이시죠? 자, 이거 한 집이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흙은 이곳에 떠서 100을 잡으면 되겠네요. 네, 지금도 100일로 떴습니다. 그럼 흙은 밀고 들어가서 이 1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두 집이 없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말해서 흙은 그냥 있기만 하면, 네,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옥집이죠? 네, 이곳을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곳에는 집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정답이 바로 이한 점을 살리는 겁니다. 그한 점을 살리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 점만 살려서 이곳이 옥집만 되면 됩니다. 이곳을 옥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 가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이 이한 점을 살리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 바둑 입문 종합 두 집어쓰기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